네, 지난 시간부터 로마서에 대해서 네. 배우기 어. 시작했는데, 네. 로마서는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굵고 짧게, 아니, 굵게 한번 배워봤어요, 우리가. 맞습니다. 짧게 끝내버렸구나. 저는 우리 지난주에는 숲을 봤는데, 오늘부터 저희가 나무를 하나하나씩 본다고 했는데, 어떤 나무를 볼지 좀, 전 네. 궁금합니다. 맞아요. 나무의 첫 그루인 일장을 배우게 될 텐데, 네. 저는 예전에 배웠던 것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기억이 가물가물했던 것도 다시 재생되는 느낌이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 과연 이 바울의 로마 이야기, 또 로마서는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네, 빨리 기대하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네. 목사님 아, 나오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전체를 한번 개관해보는 시간을 가졌죠. 네. 네. 산을 보기 위해서는 산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네. 산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산 아, 전체를 볼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서라고 하는 전체 숲을 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네. 이제 오늘부터는 그숲 안에 직접 들어가서 나무도 살펴보고 또 풀도 살펴보고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산 속에 들어가서 잘못하다가 길을 잃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오늘 수업 로마서 2강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 자, 로마서는 헬라 말로 7114글자로 되어 있어요. 7114글자. 아니, 한 편지가, 편지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글자가 들어가 있을까요? 네. 대개 우리 편지 쓸때 그냥 한 장 정도 간단히 쓰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게 16장이나 되는 아주 굉장히 긴 분량의 편지를 썼거든요. 자, 이 서신이라고 하는 건 서신 특유의 양식이 있죠. 제일 먼저 인사말부터 하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본론을 이야기하고 맨 끝머리에 또 안부 전하는 결말. 것으로 끝을 맺죠. 네. 이게 바울의 서신은 전형적인 2000년 전의 서신 양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은 서두 인사말에 해당되거든요. 네. 근데 서두 인사말 치고는 너무 길어요. 안녕 하면 되는데. 네. 그 당시 2000년 전에 편지 쓸 때 A가 B에게 인사하노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네.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가 다 인사말에 해당하거든요. 인사말이 상당히 깁니다. 오. 자, 그런데도 이 1장 1절로부터 7절 인사말이 로마서 전체를 푸는 실마리가 여기 다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자, 왜 이토록 중요한 이야기가 초두부터 이렇게 나올까? 첫째는 발신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소개하고 두 번째는 본론 로마서의 핵심이 복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 편지를 받는 수신자 로마인들에 대한 이야기. 이게 전부 다 세 가지가 다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아이덴티티. 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삼중 정체성이 오늘 인사말에 고스란히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로마서 1장 1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우리 추천 씨가 1장 1절을 읽어주셨는데 여기 발신자 바울에 대한 소개를 여기 네, 하고 네. 있죠. 네.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래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정함을 자 발신자 바울을 소개할 때 바울도 삼중 정체성 네. 첫째 자기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네. 종이다. 두 번째는 사도다. 세 번째는 택정함을 입은 자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바울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헬라어 성경, 그 원어 성경에는 파울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울로스. 한번 따라 합시다. 파울로스. 파울로스.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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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외국 사람들 가운데 폴이라고 하는 이름 가진 사람 많죠? 네. 이상한 나라의 폴. 독일 말로는 파울로스 그래요. 파울로스. 그러니까 독일 말이 헬라 말에 상당히 근사하죠. 더 가깝죠. 자, 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식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미국의 이민간 2세대, 3세대 사람이 한국 이름도 하나 갖고 미국 이름도 갖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자, 바울의 3중 정체성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랬어요. 자, 종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둘로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둘로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둘로스. 둘로스. 자, 우리는 이 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노예라고 하는 말이 더 적절할 거예요. 맞아요.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에는 그 피라미드 사회였는데 로마 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다 노예들이었다고 그러죠.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종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뭐 육체적인 노동 이런 것도 하지만 문서 다루는 일, 또 돈 다루는 일, 또 가정 교육 시키는 일. 하여튼 로마 사회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노예들의 역할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종이라고. 시대였거든요. 그럼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대신한다? 대신한다. 하나님을 대신한다. 네, 대신한다. 종이 주인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죠. 또 낮춰서 뭔가 복종한다. 맞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죠. 특별히 2000년 전 그 시대는 노예가 주인의 부속물처럼 재산처럼 여겨졌던 시대였거든요. 주인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명령에 순종해야 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겸손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다 따르겠습니다. 어떤 겸손을 이야기할 때 이 종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시게 하겠다. 어떤 그런 어떤 겸손과 순종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네. 저희 사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부름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황제가 자기를 대신하고 대표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사로, 사절로 보내게 될 때 그 보냄받은 사람을 아포스톨로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함대사령관, 해상 어떤 통수권, 해상 지휘권을 갖는 그 바다에서 제일 높은 사람. 네. 황제가 그 사람을 바다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통수권을 부여해가지고 황제를 대리해서 해상 어떤 지휘권을 가진 사람을 아포스톨로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사 이런 의미를 갖겠죠. 네.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사도로 소개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권을 주셔서 사도로 세워주셨다. 네. 이런 고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택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택했다. 택했다. 택하여 정했다. 그렇습니다. 선택해가지고 정해줬다. 택정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뽑아가지고 특별히 세워주셨다. 네. 선택해 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니 뽑아 세워주셨다. 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을 쓰려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에 관한 복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천 소유격을 쓰거든요.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복음. 이런 원천 소유격을 쓴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원천 소유격이라고 하는 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about God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복음은 그렇죠.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원천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관한 복음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복음의 저자가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 복음을 헬라말 유앙겔리온 그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는 말이에요.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뉴스,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하면 좋은 소식? 굿뉴스. 굿뉴스네요. 복음 하면 복된 소식. 네.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그게 복음이죠. 네. 그런데 2000년 전 그 초대교회 시대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와 관련된 거 다 복음이에요. 장차 황제가 될 어떤 황태자가 태어날 때 그것도 복음이고 황제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적군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을 때 그것도 복음이에요. 그런 황제와 관계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넘어오게 된 거예요. 네. 제국이냐 천국이냐 시저냐 그리스도냐 이런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초대교인들은 제국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다. 로마 황제 시저가 전부가 아니라 시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해주시는 기쁜 소식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차적으로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한 다음에 이 로마서의 핵심이 복음이잖아요. 네. 사실 로마서를 쓰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기나긴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1절로부터 7절까지가 서두 인사말인데 복음에 대한 내용이 제일 길어요. 그렇죠? 네. 발신자에 대한 소개도 한 구절, 수신자에 대한 소개도 한 구절. 그런데 무려 다섯 구절이 복음. 이 본론인 핵심인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거든요. 네. 자, 2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제 복음을 소개할 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은 어떤 성경을 얘기합니까? 구약. 구약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로마서에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아주 곳곳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구약에서 약속한 말씀이 성취됐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됐다.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속성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해주시는 것은 뜬금없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 성취됐다. 이런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성경대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구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곳곳에서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이유는 구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옛날 약속,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약속이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 주신 약속이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3절 4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3절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고맙습니다. 이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누구를 얘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네. 우리가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다 복음이다. 네. 이제 이런 인식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병자 고쳐 주신 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것,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과 관련된 것은 다 일체가 다 복음인데 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죠. 그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기억해야 돼요. 자, 짱 깔뱅이라고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짱 깔뱅이 한 유명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복음의 전부가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기에 한 발자국이라도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면 복음으로부터 멀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고 복음의 전부가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사역이나 이런 모든 것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이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복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네.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 거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한 발자국도 벗어나면 복음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복음의 전부이자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자, 우리 앞에서 읽은 말씀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네.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도 똑같이 지상에 역사적인 인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분 아닙니까? 네. 아, 예수님 화장실 안 가셨을까? 가셨죠. 예수님 배 이렇게 고프지 않으셨을까? 고팠죠. 똑같죠. 네. 목도 마르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유다 지파 다윗의 핏줄을 타고 이 땅에 오셨다.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기원을 얘기하고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제 성결의 영으로 그러니까 이제 육체하고 또 영혼하고 이게 서로 갈라지고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네. 어떤 인간적인 기원으로 본다면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셨지만 단순히 100% 인간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기도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중재자,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100% 하나님도 대리해야 되고 100% 인간 쪽도 대리해야 되고 그렇죠.
예수님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시다. 인성과 신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 우리 추천이라고 하는 이름, 박인영이라는 이름, 이지요, 이강준이라는 이름이 고유명사잖아요. 그렇죠. 다 각각의 사람 이름이 있듯이 2000년 전에 하나의 고유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타이틀이에요. 칭호예요. 우리 장관님, 대통령님, 어떤 칭호, 이런 타이틀이 있듯이. 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이제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영어권으로 녹으면 크라이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독일 사람은 크리스투스 이렇게 발음을 해요. 한국에 와서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기독이라고 하는 이름이 됩니다. 한문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발음이 비슷한 기독.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그리스도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이야기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메사야, 메시아를 헬라 말로 번역한 것이거든요.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 부어서 성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 제사장이나 그다음에 예언자나 왕이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기름을 붓잖아요. 네. 특별하게 세워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구세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기독론적인 진술이죠. 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라고 하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 퀴리오스. 한번 따라합니다. 퀴리오스. 퀴리오스. 아까 종이라고 하는 게 헬라 말로 뭐였죠? 둘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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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대립되는 말. 둘로스하고 퀴리오스. 둘로스, 퀴리오스. 같이 짝이 돼서 오스, 같이 가는 오스. 건데 오스.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겸손히 우리 다 순종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5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그는 누구를 얘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도직을 말할 때 은혜를 먼저 언급할까요? 사도직을 먼저 앞에 세우지 않고 은혜를 먼저 앞세운 이유는 뭘까요? 은혜가 있어야지 사도직을 할 때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먼저 나온 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될 때 사도직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렇죠.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죠. 그게 다 은혜죠. 그래서 이제 은혜가 이제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거는 미리 흘러들어온 은혜야.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 은혜가 미리 흘러들어요. 이거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은혜고 불가항력적인 누구도 물리치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선행 은총 미리 흘러들어온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이지 학생, 은혜가 뭐예요? 은혜 갚아야 하는 거죠. 은혜는 갚아야 하는 거다. 은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자격이 없고 공로 없지만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게 은혜죠.
자,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지만 사도직도 가능하고 은혜가 있어야지만 다른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항상 은혜는 1차적으로 먼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이 사도직의 이제 세 가지 양상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첫째로 바울이 떠맡은 사도직은 믿음의 순종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이제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휘파코엔 피스테오스라고 이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개역개정에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새번역에는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성경 NRSV, 우리 성경 개역개정과 같은 영어성경이 있거든요. To bring about the faith of obedience. 믿음의 순종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 이 믿음의 순종, 믿음과 순종이 같이 붙어서 다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사람적으로 봤을 때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따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 없이 순종은 없을 거고 순종 없는 믿음, 믿음이 없어서 순종을 따를 수 없는 거. 이게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봐요. 맞아요. 아주 좋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부부 관계처럼. 맞아요. 이혼할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와 믿음과 순종의 관계다. 네. 이 친구를 못 믿는데 제가 이 친구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추천 학생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쓰셨어요.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 같은 거 잘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그 사람 하는 말이 참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동전에도 앞면과 뒷면이듯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항상 붙어 다녀야 한다. 자, 논리적으로는 믿음이 순종보다 앞에 가 봐야 되겠죠. 네. 네. 순종이라고 하는 건 믿음에서 비롯되지만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순종의 행위를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또한 믿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순종에다가 예속시키거나 거꾸로 순종을 믿음에 복속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되겠죠. 맞아요. 응?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믿는다.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럼 믿음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안 믿는 거죠. 응?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행위잖아요. 실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는 로마서가 최고의 책이었어요.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책이고,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같은 책은 지푸라기만도 못한 책이다. 바울이 혹평을 했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 네. 야고보서 기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시대에는 로마서 못지않게 중요한 책이 야고보서다. 믿음과 실천,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믿음은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순종을 안 하잖아. 실천이 없잖아. 네. 이제 이게 취약한 것이죠. 믿음과 순종 같이 붙어 다녀야 된다. 자, 믿음과 은혜와 순종이라고 하는 거와 이제 나란히 이렇게 병렬되어 있는데, 은혜가 있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다면, 은혜는 믿음에서 오기에 순종은 믿음의 열매,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순서적으로 보게 된다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해야 할 영역,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 전파의 대상, 복음을 전해야 할 영역이 모든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있기는 한데 이거를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복음의 대상 아닙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네. 바울이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아주 단순해요. 지구상에는 딱 두 인종밖에 없다. 독일말로 유덴 und nicht Juden. 유대인과 비유대인. 아.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야.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이라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세상의 모든 민족. 근데 이 말은 유대인들도 포함하는 이야기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 전해야 할 대상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포괄한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네. 그다음 세 번째로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이다. 이름?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 못 만났죠? 네. 네. 세종대왕 못 만났어요. 네. 안중근 의사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나 이름만 딱 들으면 어떤 알죠. 사람인지 알죠. 야,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해요. 그의 인격과 그의 삶, 그의 행위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을 전한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 만방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복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한번 네.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 사람이 만들어낸 것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세 번째는 구약에 약속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네 번째는 모든 열방,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이다. 정리가 되죠? 네. 이제 복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인사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신자 바울에 대한 소개, 핵심, 본론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수신자 로마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 이 삼중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길다란 구절이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 네.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수신자 로마 교인들의 정체성은 뭐냐? 자, 발신자 바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서의 본론이자 핵심인 복음에 복음. 대한 정체성을 설명하고 이제 수신자 로마 교인들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 삼중 관계성. 바울과 복음과 로마 교인들. 자, 이 삼중 관계성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하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나,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 또 복음 전해야 할 대상, 피전도자. 삼중 관계 중요하죠. 네. 복음 전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을 듣는 피전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도자, 복음, 피전도자의 삼각관계는 왜 중요합니까? 복음을 잘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네. 위해서는 복음 전하는 내가 누군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렇죠. 복음 전한 대상은 또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매개로 해서 바울의 서신을 받는 로마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1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런 말씀이 중요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크리스찬이라고 한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처음 시작됐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크리스티아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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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영어가 이제 된 것이거든요. 이 뜻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사람.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이제 속한. 들어갔다. 네. 그리스도의 하나의 소유가 됐다. 종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1장 7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로마 교인들,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의 삼중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죠. 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이기 전에 성도, 이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비석에다가 아, 무슨 목사님, 뭐 무슨 뭐 주교님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도 암흑의 성도. 성도. 이게 제일 아름다운 이름인데 교회도 어떤 계급 질서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성도 그러면 집사 되기 전에 사람 성도라 부르니까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성도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께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가지고 거룩하게 세워주시는 게 성도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뭐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고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거룩이 생기는 게 아니죠.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성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교인들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 다음에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고 카리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에이레네라는 에이레네.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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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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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 이제 쓰고 있는데 어느 말이 앞에 와 있습니까? 은혜. 은혜가 먼저 와 있어요. 평강이 뒤에 왔어요. 은혜와 평강은 어떤 관계일까요? 은혜를 받아야 마음에 평강이 오지 않을까요? 이것도 상관관계가 있어요. 맞습니다. 바늘과 시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평강의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좀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피스. 마음에 평화가 있고 마음이 잔잔하고 선생님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천국이죠. 돈도 많이 벌고 뭐 명예도 높고 굉장한 사람인데 늘 평화가 없어. 매번 쫓기고 지지고 상당히 먹고. 불행한 거. 지지고 먹고 물고 뜯고. 그래서 이 은혜에서부터 평강이 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은혜가 평강이 앞에 왔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평강이 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맨 마지막으로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자, 여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엔드라는 말이죠. 네. 이게 헬라는 카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게 대등 접속사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성부 성자가. 하나님이 더 높고 성자가 더 낮은 게 아니에요. 대등하게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거예요. 자, 이걸로 이제 바울이 인사말을 이제 끝을 냅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일곱 구절인데도 상당히 오늘 복잡하게 깊이가 있어요. 우리 온 것 같습니다. 깊이도 있고 저도 시간 좀 쫓겨가지고 막 이렇게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 인사말이지만 예사롭지가 않죠? 네. 네. 삼중 정체성, 바울의 정체성, 복음의 정체성, 로마 교인들의 정체성.
이 세 가지를 바로 알아야지만 이 삼각관계에서 일어나는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제대로 풀이할 수 있죠. 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다음에 또 이제 깊이 있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말씀 중간중간에 어렵다, 힘들다, 복잡하다 이런 단어를 좀 쏟아내셨는데 강의가 딱 끝나고 나니까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건 아마도 은혜를 받아서 그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저도 아, 너무 어렵다 이랬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괜찮은데? 괜찮은데 하면서 진짜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는 삼각관계 자체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가 이랬는데 아. 예, 제 마음가짐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서 쓰시는 거잖아요. 네.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복음이 무엇인지부터 이제 그쵸. 확실하게 느끼고 깨달아가면서. 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그런 한 주가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